나중에 안 되면 좀 마이뮤지엄 취업하려고. 거기 악담 퍼붓고 왔잖아. 하늘 색깔로 하라고. 뒤로 연락이 안 돼. 박수 한번 먹자.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총정리 특집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결국은 언젠가는 후니버셜 스튜디오 싹 다 한번 섹션별로 총정리를 뭐 할 거다. 뭐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용자들을 한번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용자들은 또 얼만큼 모아놨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또 따라오시죠. 그렇습니다. 아,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뭐 준비라고 해봤자 불 켜고 예, 유리창 다 뗐어요, 유리를. 섹션별로, 시리즈별로 지금 나눠놓기는 했는데 좀 근데 뭐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전에 비해서? 좀 넓어진 것 같아요. 넓어졌죠. 1200짜리 장이 하나씩 더 들어가서 더 밀렸어요, 뒤로. 그만큼 거의 지금 천장에 거의 붙을 지경 정도로 박스를 올렸습니다. 130평이나 돼도 공간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넓은 공간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형님 오늘은 너무 재밌다고 하시면 안 돼요. 왜, 왜? 정말 너무 재미라이팅 해가지고. 근데 진짜 재밌지 않았어? 아니, 사람들이 다 재밌었다 하던데. 자, 뭐 초대 용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방영 됐는데 용자 엑스카이저고요. 여기 보시면은 엑스카이저와 킹 로더가 합체해서 만들어진 킹 엑스카이저, 드래곤 카이저 합쳐지면 그레이트 엑스카이저. 아시죠? 뭐 항상 1대 용자, 서브 용자 나와서 합체해서 그레이트 용자로. 요런 식이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반복되는 건데 알고 보시면은 좋은 게 요런 애들을 꼭 제가 선두에 뒀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엑스카이저 존이다 해서 요만큼. 다 보면은 요 선가드랑 다간이랑 다 있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엑스카이저에는 이제 서브도 메카들이 있는데 요 울트라 레이커, 이 그린 레이커, 블루 레이커 이렇게 합체지는 뭐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차 두 대 이렇게 양쪽에 합체는 거랑 갓맥스. 요거 참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자들 중에 얘네들을 사실 못 구했었는데 가르고님 결혼하셨잖아요. 사회 봐주고 축가해줬거든요. 다 하셨네요. 네. 아, 사회 다 봤죠. 네, 사회 봐줘서 요거 받고 축가해줘서 요거 받았어요. 아 진짜? 네. 신혼여행을 일본을 갔거든? 계속 피규어샷만 가더라고. 나 그거 진짜 이해 안 됐어. 요렇게 네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뭘 왜 많이 이렇게 사? 3이고 합니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요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3이고 3위고 2탄 넘어가면 이제 지구용사 썬가드입니다. 요게 이제 에볼루션 토이 제품인데 전에 리뷰해드렸었잖아요. 프로포션 파츠 같은 걸 껴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 쪽이 조금 안 예쁜 느낌은 있는데 뭐 합금이라는 그 좋은 점이 있고 SMP는 모으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옆에다 뒀는데요. 요것도 이렇게 합체해서 그레이트로 해놨어도 예뻤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갑자기. 요 그레이트 선가드가 이렇게 있죠. 요게 이제 각본은 어디 있느냐, 요렇게. 친절하게 다 써놨잖아요, 봐봐. 우리나라는 선가드, 일본에서는 파이버드, 여기 슈퍼 선가드 우리나라에서는, 네, 원작은 그랑버드. 제가 막 이름을 그랑버드라고도 불렀다가 슈퍼 선가드라고 불렀던 이유가 요런 거예요. 너무 헷갈려요. 헷갈리죠. 아, 통일해주세요. 선가드, 슈퍼 선가드, 그레이트 선가드. 실제로 여기 애들은 제가 진짜 초등학교 때 갖고 놀았던 요거는 새로 조금 상태 좋은 애들을 산 친구들. 이거 알아? 머리가 조금 형편없잖아요. 헬멧을 이렇게. 오. 아 멋있지. 가드 레스큐도 이렇게. 용자물은 접근하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왜 요거를 하시는지. 우리가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만화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이큐, 김유라 칼날 보는 거 좋아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2020년이 넘어가는 지금도 반다이에서 이렇게 슈퍼미니 프라로 나와주고 더 합체해서 마이트가인 나와주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썬더바론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네, 썬더바론도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다섯 개 합체된 하나. 안 뜯었나 보다, 내가 이거를. 플리마켓 장터 때 샀던 건데 워치 명령 세트. 아, 우리 9월 7일, 8일 이틀간 플리마켓 예정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꼭 놀러 오세요. 이런 것들 이제 제가 아니면 다 삽니다. 네, 이게 너무 예뻐서 실제로 이거 설날 세뱃돈으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네, 어릴 때 샀던 거예요. 어리셨을 땐 뭐야. 그리고 선가드에서는 가장 또 인기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드라이어스 DX 시리즈가 사실 굉장히 비싸서 구매하기에는 좀 쉽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프로포션 좋은 SMP가 나왔습니다. 3대 용자 다간 시리즈입니다. DX 다간, DX 카옹,
합쳐서 그레이트 다간 GX. 요렇게가 한 세트. 그리고 여기는 이제 더 합체 시리즈. 처음에 이게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열광했죠. 와, 이러다가 시리즈 다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실제로 랜드바이슨이랑 페가서스 세이버도 발표를 해줬고, 더 합체 시리즈의 다간 카옹 합쳐서 그레이트 다간 GX. 이런 것들도 너무 감사하게 커스텀한 거 선물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다간이 또 있는데, 요 그레이트 다간 GX 요거는 뮤지엄을 준비하면서 매물 같은 거 막 찾으러 다닐 때 몇채 한정으로 만들어놨던 레진 그레이트 다간이에요. 지금 색깔이 조금 변색이 많이 왔네요. 아니, 마뮤 때문 아니야 이거? 뒤로 연락이 안 돼. 요거는 이제 다간 경찰차. 안 뜯은 게 더 예쁜 것 같아서. 뒤에 무슨 사인도 있네. 아, 이게 또 봤구나. 장민호 역할을 하셨던 강수진 성우님의 사인. 이걸 보여줘야 되냐, 이걸 보여줘야 되나 하다가 이렇게. 왜냐하면 강수진 성우님 사인 하나 더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용자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스카이세이버예요. 그래서 페가서스 세이버 한 대를 더 구매를 했는 거고, 얘들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애들이어서 굉장히 낡고 녹슬었죠. 파리들도 하나 없죠. 예. 실제로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쫄라서 샀던 그 제품이에요. 여기 있는 장난감 통틀어서 제일 많이 변신시키고 제일 많이 가지고 놀았던 애들이고, 소중한 거 1위 하면은 항상 얘를 뽑을 정도로 소중한 애들이에요. 그래도 얘가 더 예쁘죠, 뒤에 깨끗한 애가. 요런 거는 뭐 커스텀이에요. 다이렉터를 못 구해가지고 요 3D 프린터로 그냥 만드신 거거든. 중고장터에서 구했던 거 같고. 랜드바이슨도 두 채씩 합체해놓은 거 이렇게 분리해놨을 때. 합체했을 때 뒷모습은 사실 조금 아쉽지만 합체 프로포션이 가장 좋은 용자 중에 하나예요, DX 중에서. 가장 뭐 요즘 또 핫한 애죠, 세븐체인저. 세븐체인저가 더합체로 나와주면서 제가 이거를 일본 가서 실제로 봤거든요. 미쳤어요, 진짜. 너무 너무 예뻐요. 얘는 7단 변신을 하는 거예요. 로봇, 트레일러, 탱크, 제규어, 새로도 변하고, 그죠? 잠수함으로도 변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7채를 구매하려고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아, 구매하시려고? 지금 일단은 3채까지는 예약을 했어요. 7채를 사려면은 100... 3, 2, 고! 4대 용자입니다. 용사 특급 마이트 가인입니다. 역시나 여기 귀여운 친구. 마이트 가인이랑 마이트 카이저 위주로 조금 해놨는데요. 마이트 가인 DX, 마이트 카이저 DX 합쳐지면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다 리뷰들을 해놨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들 참고하세요, 한 번씩. 그리고 또 최근에 리뷰했었던 마이트 카이저, 마이트 거너,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퍼펙트 캐논 모드. 이름도 드럽게 길죠. 얘랑 얘랑 이 프로포션 차이가 엄청나게 좀 많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DX 시리즈의 가격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요때다 싶어서 구해야 되는데 이미 한 채 더 구해놨어. 항상 이 타이밍이에요. 주식, 코인, 피규어 모든 게 타이밍입니다. 뒤에도 SMP들 마이트 가인과 마이트 카이저 있고요. 마이트 거너도 SMP 있고. 요 나름 또 구하기 힘든 배틀본버와 가드다이버입니다. 비중이 좀 적었고, 역시나 이 배틀본버는 이제 3% 쓸 용자들, 뭐 슈퍼가디언이나 페가서스 세이버 요런 느낌인데, 그래도 이 친구는 합체, 분리, 그 다음에 로봇 요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기차에서 동물로 한번 또 변신해 했을 때의 뭐 프로포션은 네, 기대 안 하시는 건 좋고. 그리고 요 비룡입니다. 어이없죠, 이런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장난감인데 내가 이것도 막 10만 원 또 넘게 준 것 같아, 이런 거. 이 못 구해서. 왜 말도 안 되는 장난감이라고? 못생겨가지고. 이게 맞아요, 이게. 아, 그거는. 멋있지, 그래. 아, 이거거든.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몰랐어. 자, 그리고 이제 로봇수사대 K캅스입니다. 5대 용자인데요. 딱 제 세대. 아, 요때가 제이데커 있고요. 듀크 파이어 있습니다. 합치면은 파이어 제이데커. 그 다음에 요렇게 프라모델로도 했는데 이게 되게 예쁘다는 분들이 많아요. 세양님 도색작입니다. 파이어 제이데커 합체 버전, 요것도 세양님의 도색작품. 예쁘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리고 또 STD 버전으로 파이어 제이데커, 그 다음에 맥스 캐논 모드, 건맥스까지 이렇게. 건맥스 하나 달려있는 거 이거 봤어요, 요거? 엉망진창이죠, 이거 봐봐. 덕지덕지의 향연이잖아. 저는 네. 이거는 봤는데 네. 이때 진짜 미쳤었어. 처음 변신할 때. 왜냐면은 이때 둘이 이제 합체하면은 뭐 1%의 확률도 안 된대. 서로의 맞아, 기억이 맞아. 남을 확률이. 종일이가 종일 울잖아 계속. 결국은 둘 다 그 확률을 뚫고 뭐 초등학생들 다 울고. 아, 기억났어요. 나 약간 소름 돋았어 지금. 그런 게 이 후니버셜 스튜디오의 매력이에요. 요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알아가지고.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다. 재밌죠? 하지 말라 알아주지. 내가 엄청 참았어. 지금 보는 사람들 지금 계속 막 소름 끼칠걸. 이게 왜냐면은 뭐 로봇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만화 영화까지 얘기하니까 재밌지.
슈퍼빌드 타이거도 도색을 해놓으니까 진짜 예쁘죠. 이 슈퍼빌드 타이거 분리 합체를 또 해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섀도우 마루를 봐야죠. 5단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섯 채를 다 구매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로봇 모드랑 경찰견 느낌, 제트기 느낌, 그 다음에 순찰차도, 순찰차는 한 대 더 해야 되겠다. 한 대 좀, 네. 아, 그리고 뒤에 이거 안 보여드렸네. 되게 귀한 거라 그래서 구매해 놓은 건데 이렇게 좀 작은 애들이에요. 너무 귀엽죠. 도색이 다 돼 있어요. 아, 도색을 해서 넣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있는 네, 기존으로. 자, 그리고 벌써 어느덧 이제 6대 용자가 옵니다. 황금 로봇 골드런입니다. 또 황금 좋아하잖아요, 제가. 또 반짝이는 거. 아, 너무 귀엽죠, 골드런. 킹스톤과 울트라 골드가 합체해서 만들어진 골드런. 레온과 카이저가 합체해서 만든 레온 카이저. 그리고 스카이오크. 이렇게 합쳐지면 뭐가 된다? 그레이트 골드런이 된다. 근데 이 그레이트 골드런도 반짝이는 도금 느낌이어야 되는데 전박토이님한테 이걸 커스텀을 맡겼어요. 그래서 도색을 이렇게. 이것도 세양님의 도색 작품. 요거는 또 우리 캐슬킹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다 도금된 거. 진짜 귀한 건데 예쁘게 잘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골드존이었다면 여기 이제 실버존 해갖고 실버리온이 또 있는 거예요. 갓 실버리온이 이렇게 있고요. 비클 모드, 로봇 모드, 그다음 합체 모드.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뭐 경화가 돼가지고 만지면 부서지거든. 가르고님이 자기가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해놓으신 거야. 그렇게 원치 않았는데 자기가 했다가 이제 내 거 샀잖아. 그래서 그걸 이제 갖다 주려고 분리하다가 그걸 부숴먹었어. 그래서 내 거 새 거를 줬어. 부숴먹은 게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캡틴 샤크. 요게 동대문의 그 쌍둥이 레트로샵? 거기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제 7대 용자입니다. 얘들이 이제 좀 많아요. 최근에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아실 것 같은데 파이어 다그온과 파워 다그온이 지금 뭐 종류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DX 시리즈의 파이어 다그온, 파워 다그온 합쳐지면 이렇게 슈퍼 파이어 다그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STD 버전의 파이어 다그온, 파워 다그온 합치면 슈퍼 파이어 다그온이 있고요. 그리고 SMP 버전의 파이어 다그온, 파워 다그온 이렇게 있습니다. 광기다, 광기. 예. 자, 그리고 섀도우 다그온입니다. DX로 두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호 로봇들 있고, 그죠? 요게 본체잖아요? 다그 섀도우, 가드 울프, 가드 타이거, 가드 오크 이렇게 세 채 가지고 합체되면은 이렇게 양팔이 노란색과 녹색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간 우리 때 파워레인저처럼 자기들이 수트를 입고 융화된다고 하나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그리고 다그 베이스, 이게 참 귀한 앤데 기지예요, 기지. 저 뒤쪽에 꼬무지우개 느낌으로 용자들 다섯 명이 저렇게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건키드와 라이언입니다. 라이오소드와 무한포로 또 변신할 수 있어서 변신을 시키면 요렇게, 요걸 변신시키면 요렇게. 뭔가 좀 로봇이 아쉽잖아요. 실제 프로포션은 얘들이다. SMP로 이렇게 잘 만들어져가지고요. 이렇게 두 개 보면은 아, 얘네가 실제로는 이렇게 좀 잘생겼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오셨을 때만 해도 로봇 모드만 뭐 보셨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분리 모드나 변신된 다른 모습들을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 용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서 보시면 좀 다양한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7대 용자 이어서 마지막 8대 용자 가오가이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강수진 성우님 사인을 왜 뒤집어놨냐 여기 있기 때문이죠. 또 이 시시오가이도 했잖아요. 이렇게 강수진 성우님의 사인을 받아놨고 가오가이거와 골디언 해머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반다 이제 프라모델로 요거 세양님 도색 작품. 앞으로 혹시 도색도 계획 중이신 거 있으세요? 고토부키아나 SMP 요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프라모델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그런 애들은 조금 요렇게 채색을 통해서 조금 더 리얼함을 좀 느끼고. 그리고 사실 요런 DX는 그냥 이 감성이 있거든. 이거는 클래식한데 여기다가 도색을 하는 건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킹제이더, 가오가이거, 골디맥 요렇게 돼 있고 역시나 요렇게 또 작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또 반다이 초합금 혼. 요거 이제 스타 가오가이거, 골디언 해머까지 같이 다 붙여놓은 거예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제네식 가오가이거도 센티넬 거죠. 썬더바이킹이 있고요. 그죠? 초룡신, 썬더카이저, 경룡신이 있습니다. 빅볼포크입니다. 요 볼포크 합체된 모습이고 이렇게 분리된 모습. 이렇게 세 채가 합체되죠. 볼포크랑 건그루 건도벨이 합체돼가지고 빅볼포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빅볼포크도 이렇게 초합금으로 있고 마이크 사운더스 13세가 또 여기 있습니다. 요게 DX 버전이고 뒤에가 아마 프라모델일 거예요. 그래서 저기 막 디스크 꽂아가지고 저기 올라타가지고 쥐앙쥐앙 하면은 그죠? 다들 공감대가 없으니까요. 너무 옛날이다. 아, 옛날이라봤자 얘들은 2, 30년 정도밖에 안 된 애들이에요. 오래되긴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짧고 굵게 1대 용자부터 8대 용자까지 장난감을 통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죠? 나름의 뭐 개인 컬렉팅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또 뿌듯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물은 또 후니버셜 스튜디오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